피자 좋아해요. 그럼 마라탕도 좋아하시겠네요. 왜요?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 얘 왜 안 왔어? 뭐야? 김동현. 강아지. 뭐야? 수업해야 되는데 어디 왔어? 아까 나간 거 어디? 9시. 왜 와? 오. 이따 더 빨리 앉아. 자, 이번엔 PP에서 얘기하는데, 자, 과거분사 PP는 왜 명사 뒤에 있을까요? 형태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과거분사 PP가 목적어가 왜 있냐고요? 어. 대답 못했어요. 어? 자,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PP를 꾸며줄 부사가 함께 딸려오기 때문입니다. 네, PP를 꾸며줄 부사가 함께 달려오기 때문에 한번 볼까? Some pipes라고 하는데 used라고 하는 이 PP를 투부정사 용법인 이 to transport가 얘기를 하고 transport가 얘기하고 있다. 차 묶어주시면 파이프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예요. Are in danger of bursting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세부분석하면 이렇게 처리하시고 세부에 세부분석하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몇 파이프들이야 뭐 하려고 기름을 심해서 전송하려고 사용된 몇몇 파이프들은 지금 뭐에 있다? 폭발의 위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 자, 의미 덩어리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 2, 3번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다 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 뭔데? 아 귀족이구나. 예. 김지현 잘 빠져나가고 있죠. 잘 빠져나가고 있다. 유럽 두 개, 중국 하나, 조선 하나 나왔습니다. 아, 저 알고리를 보죠. 자, that girl dressed in white jacket and a skirt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 분사를 꾸며줄 분사를 꾸며줄 이 부사가 함께 들어오게 돼서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저 여자 뭐 하얀 재킷과 치마로 옷을 입은 저 여자는 한 명이에요. 여러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에요. Is my sister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다음 products made from milk. 자,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은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은 자 프로덕트 한 개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 Are full of protein and calcium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gold coins found in this area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금화야 이 지역에서 발견된 금화들은 금화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Belong to the government 정부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빌롱트를 그냥 동사로 쳐서 거버먼트 목적어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주어 관계 사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분사 아직 안 배웠죠. 자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예요, 김지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무슨 품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용사. 오케이. 김재한도 신분상승.
김장 1. 자, 주어 관계사절, 주어 형용사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 때문에 관계사부터 한번 좀 설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축약이 되면 분사구와 형용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어떤 건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관계대명사에서 분사 만들어진 것 쌤이 늘 쓰는 예문이 있어요. 김범석차례 다시 돌아왔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후부터. 저거 이즈 뒤에까지. 이즈 뒤에까지요? 이즈 앞에까지. 여기까지.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생략.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만 남았지? 분사구만 남는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 수식의 원형은 관계대명사에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물이 채워진 그 컵은 내 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자, 관계대명사 길미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위치부터 월요일까지. 그럼 똑같이 생략이 되지. 그래서 형용사 구로만도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관계대명사에서 이 많은 형용사 구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분사에서 인더풀 빼고 원래 후이즈 수이밍만 썼으면 수이밍 뒤에 써야 됩니까? 한서연? 네. 뒤에 써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없으면 후이즈 수이밍이면 어떻게 써야 되지? 후이즈 생략했을 때? 죄수한테 꿀하고 우유를 먹이고요. 죄수한테 꿀과 우유를 먹이고 이 쪽배에다가 묶거나. 저 그거 알아요. 너 알아? 네. 쪽배에다 묶거나 그럼 꿀과 우유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복통을 일으켜서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꿀이랑 우유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설사를 이렇게 싸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벌레들이 꼬여. 그러면 땡볕에서 이 햇빛을 맞으면서 벌레들이 죄수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형벌. 그러면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 어떻게 참을 수 없잖아. 안 싸는 체질일 수 있죠. 그런데 땡볕에서 말라 죽지. 꿀 우유형 두 번 줘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이 꿀 우유형이에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무슨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인지 아랍말로 되어 있는 그 무슨 있어. 쌤이 이따 저거 끝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이 형이 웃겼습니다. 자, 얘는 한 단어니까 더 수이밍 보이하면 되잖아. 알았어. 자 그럼 한번 보겠다. 자, in warm environment 따뜻한 환경에서요.
clothes, 옷들이야. That have a special capacit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클로즈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이준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왜 여러 개로 판단할 수 있어? S가 붙어서요? 여러 개로 판단해 줄 수위치를 잘 모를 때 여러 개라는 걸 판단해 줄 수 있는 말이 어디에 있죠? 문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여기 that have이니까. 어. 여기 close 마냥 순행사일 거 아니에요? 김동민은 왕족이야 이제. 왕관 씌워드렸습니다. 크라운 씌웠어요, 크라운. 자, 여기 직접 관계되면서 수일치가 복수로 되어 있잖아. 아, 그래서 복수로 판단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수용 능력을 가진 그 옷은, 옷들은 are helpful, 뭐다? 도움이 된다, 뭐하는 것에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몸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발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a film full of violent scenes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누구 잘 전민승, 주어가 뭡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셨죠?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왕이 두 명이에요? 어? 왕이 두 명이에요? 그럼 각자의 나라를 세운 거지. 아직 김제한 지금 귀족인데요. 자, 그래서 형용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들로 가득 찬 그 영화는 영화 하나에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Is inappropriate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쌤도 뭔가 폭력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어? 아니 너 귀족 됐다고 자랑하고 싶으면. 나. 자, 1, 2번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두 번 죽었네. 상사님 두 번 죽었어. 여기 세 개만 좀. 아? 세관이 없죠? 자, 왕 다음에 황제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이 있어요. 신. 그럼 두 번 죽어서 이미 두 개를 까야 이제 겨우 평민이야. 근데 쌤은 누구예요? 쌤? 네. 쌤은 신이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쌤도 뭐 수업하다 틀리면 형벌 받겠습니다. 틀렸어요. 뭐? 쌤 틀림없어. 만약 누군가 태클을 걸었는데 언쟁을 해서 쌤이 졌어. 그럼 형벌 받겠어. 쌤이 받을 형벌도 다 있어. 안 되면 나가요 말고. 형벌하면서 받을까? 네? 너가 졌잖아. 안 되지 이번엔. 안 되면 나가요 말고. 아 그럼 이미 내가 있잖아요. 참나. 민수 다 했어? 아니 전화 다 하셨나니까. 자, all the vesse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오른 단수 취급하는 거 맞죠? 아니요. 누구 차례죠? 김재한. 네? 오른 단수 취급하는 거 맞잖아. 아니요. 그럼 어떻게 수일치해야 돼요? 복수. 오른 복수 취급이에요? 네? 오른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 복수 취급해야죠. 아니죠. 수량 표현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해야죠. 어? 틀렸다.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요. 아니 우리 복수 취급이라고 하세요. 아니 실수예요. 블랙홀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all the vessels that try to sail over the roc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vessel이라고 하는 것은 배 얘기하는 함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었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과학선이라는 사이언스 베슬이 있었습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아가는 이제 과학 이게 비행기야. 우주선이야. 어?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과학을 다루는 우주선이어서 사이언스 베슬이라고 하는데 우리 비행기에 선자 쓰는 것도 이거 배 관련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비행기에 선 있어요? 여객선. 자, 그래서 try to sail over the rock. 저 암초를 넘어서 항해하고자 하는 모든 모든 함선들은 함선들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히디 그것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이타닉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지금 타이타닉 초일 때 봤는데. 어떠셨어요? 초2 때였나? 그때는 그냥 19분의 장면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타닉 그런 게 있어요? 배 부서지는 장면에서 충격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에 이제 충격 받았어요. 추워가지고 목소리 안 나서 죽은 사람 호루라기 불다 봤어요? 추워가지고 막 이래.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에 올려놓고 했는데 둘이 이제 너무 추워. 근데 이제 잠깐 잠들어다 깨니까 남자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제 물 속으로 넣어. 아니 손을 잡고 있다가 죽으니까 손 떼버리는데 죽게 됐어요. 아니 그냥 나는 내 주인공이 죽을 때마다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일러문 이런 거 봤을 때도 세일러문 다 죽거든요. 충격 먹었어. 꾸러기 수비대도 다 죽었어. 막 울었어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무조건 산다라는 공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닿겠지. 자, 그 files available for downloading from this website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김범석 차례 다시 돌아왔죠. 주어 어디 있습니까? 네? 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자,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들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Are free of charge. 뭐냐? 요금이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왜? 너만 두 번 죽었어. 자, 마지막 주어 삽입어 동사입니다. 요거 말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자, 삽입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아니고요. 그냥 컴마 찍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가 콤마나 대시 등이 있어 구분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쌤이 독해할 때마다 하는 말이거든요. 컴마랑 대시 연결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컴마나 대시 연결은 무시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셀, 컴마 무시해. 그래서 셀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 Has several small structures inside it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구문서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났는데 정말로 무시해도 됐는지 한번 볼까? 가장 작은 단위, 이거 동격이거든. 동격. 가장 작은 단위야. 뭐하는? That is capable of performing life function.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읽을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포가 뭔지 알잖아. 네.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한상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 2, 3번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위트니스요. 위트니스가 뭐야? 동사로. 위트니스. 주인. 목격했다라는 말. 근데 여기서는 명사잖아. 네. 뭐겠어? 목격자.
그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차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 살짝 쳐가지고 어린아이가 많이 안 다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면허에다가 음주 전과도 있었어. 근데 얘는 이제 안 다쳤으니까 목격자잖아. 아이야 병원 가자 그래서 산속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격자 하면 떠오르죠. 꽃보무 좋아했어. 꽃보무는 너무 그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겠어서 잘 안 봐요. 왜요? 왜요? 그냥 이야기 쭉 해주면 되지 뭐. 근데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 지랄. 살짝 지금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 서프라이즈는 좋아해. 네? 진실 혹은 거짓. 그래서 자, 셔터 셔터. 재밌어. 서프라이즈 옛날에 진짜 무서웠어. 막 미스테리에 대해서. 그거 무서웠는데. 뭐? 무슨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라 전주 이렇게 쫙 있는데 이쪽 사이에 끼면은 귀신들이 물어준다 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뿌리고서 거기 딱 서 있으면 손바닥 잡는다 이거. 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무서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여친 얘기 해주신다. 이제. 어? 여친 얘기 해주신다. 이제. 시간이 없고 너 또 죽고 싶어? 어? 죽는 거지. 조선 시대 때 또 뭐 했냐면 아주 무방무도한 거를 지은 자는 또 죽. 목을 잘라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걸어놔요. 표시. 예? 목. 아니 사람 뭐 이렇게 참수해가지고 시장에 걸어놔. 지금 일산으로 치면 라페스타에 꽂아놓는 거야. 효시 형님이야 효시. 얘는 극악무도한 형벌을 지었으니까 너네도 봐라 하는 그 형벌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뭐 관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자 그러면 핵심 목격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에요. Is going to appear in court. 법정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봐봐. Who has walked with the victim? Victim은 여기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피해자. 피해자와 10년간 일했던 그 핵심 목격자는 법정에 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목격자가 희생자랑 10년을 일했는지 말했는지 그것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하시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무시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Special relationship, 특별한 관계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 하나. Has continued. 이어졌습니다. For many years. 오랫동안. 자, 연속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have PP 썼던 거,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인 특별한 관계. 중요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My colleague, knowing that his wife is expecting twi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동료야. 나의 동료. 뭐한 동료?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나의 동료는 뭐할 것이다? He's going to take a course on baby care. 육아 수업의 수업을 들으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숙제는 간단해요. 숙제는 29번까지인데, 이 엿보고 스타트는, 숙제 진짜 들쭉날쭉한 게,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숙제 이만큼 있을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오늘은 29쪽만 숙제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29쪽까지, 쌤이 판단해 보세요 하는 거 말고 아닌 것들 있지 밑에 그 밑줄 맞보기 같은 거 그것까지 다 풀어오시고 채점까지 완료해 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김지한 그리고 정하께서는 책을 사오셔야 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숙제 대기 꺼내서 대기하십시오.
덮어요. 배럴이 없다면. 네.